자, 8월 25일 중학교 25일 목요일 중학교 1학년 시험은 뭐 불러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시험인지 저번 시간에 다 예고가 됐어요. 이게 통째로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씁니다. 뭐 불러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것 같아서 오늘은 1, 2 형식만 시험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굵게 쳐 있는 이선 위쪽은 다 쓰는 겁니다. 문법 쓰다가 뭐 포함해 가지고. 대신에 요 부분은 쓰게 해줄게요. 자, 5분 있다, 아, 10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10분 있다 보는데 이거 틀리는 거 나오면 알아서 해. 어머니하고 얘기 좀 해야 돼. 예. 10분 있다 시험 보겠습니다. 저 시계로 6시 정각에 시험 보겠습니다. 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와서 배운 게 아무, 네 머릿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10분 있다 시험 보고요. 단어 참. 단어가 몇 가지야? 1가죠? 1가 7개. 일가 단어 7개 하고, 중간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아, 그거 할게, 얘들아. 10초 찬스를 줄 테니까, 알지? 10초 찬스? 혜인이 뭐, 20초 달라고? 에브리띵 언더스 업사이드에는 에브리띵은 다 시험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시험해. 이거 의문문 넣지 부정문 넣지 전부 다 에브리띵. 형광펜칠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형광펜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형광펜칠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형식하고 오 형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연결시킬 거 가지고 빼서 쓰는 것만 하세요. 요거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거 빼가지고 그냥 A로 끝나면 EV, OV만 하세요. 여기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없죠. 얘도 여기 연결시킬 필요가 없죠. 여기서 끝나면 되죠. 오요시하고 연결되는 거. 이거 그대로 다 시험 봅니다. 자, 10초 찬스를 좀 이따 줄 테니까, 10분 이따 시험 보고, 한 10분 이따가 10초 찬스 줄 테니까, 지금 외울 수 있는 최대한 외우세요. 원문도 써야 되니까 거기 완자 분자 거기는 쓰면 된다고 했잖아. 지금 쓰세요. 보고 지금 쓰세요. 완자 분자. 아 선생님 그왜 앞쪽에 뭐 써야 되는 거야? 뭐 스포티브 이런 거 써야 되더라. 그건 남겨놓고 써야죠. 이게 뭐? 받을 수가 없어. 아무 책 같은 거 가지고 써야 돼. 책 같은 거 가지고 써야 돼. 원활할 수 있어요. 책까지는 아직 다안 되는가 보네. 누나하고 선생님 다음 차에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다. 안 되는 애는 내
부원장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재현이 얘기가 나와서 좀. 얼굴 안 나오게 해서 동영상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 안 나오게 할 거니까 얼굴하고 큰일 나거나 시험 보는 것도 찍을 건데 얼굴 안 나오게 할 거야. 예, 마사통 1과에 1, 2, 3, 4, 5, 6, 7 시험 보는 중입니다. 학생들 시험 보는 장면 얼굴 안 나오게 해서 촬영하는 중입니다. 그냥 핸드아웃에 그냥 있는 거 써 그러면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라 그러면 다 써야 돼요. 얼굴 나오면 안 돼서 네, 그렇게 지금 애들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 시간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재현이 얘기 들으셨어요? 네. 예, 그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안 하면은 네. 그게 딱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걔가 괜찮은 애건 이상한 애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애가 차에서 우니까 작년에 이 팀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 네,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걔가 틀린 거고 어떤 경우에 다른 애들이 틀린 거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에 애들이 세게 하는 애들이라서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 애들은 집에 가서 울어요. 진짜 분해가지고 막 자기가 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얘기를 딱 끊어서 애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건 안 돼. 딱 얘기하시고 똑같이만 가면 아무 얘기 안 나오니까 그게 전화가 오면 되게 좀 애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데 얘들도 작년에 막 그랬던 애들인데 지금은 별 얘기 없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애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았어. 근데 그 욕심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없지. 할 게 없지. 억대로 믿지 말고 얘기하지. 자, 10초 시간 준비하면 보세요. 우리 안 봐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 또. 아니 펼쳐봐라. 책이나 펼쳐봐. 자, 너 핸드폰 펼쳐봐라. 준비 시작. 자, 자기 이름서 확인하고 요약기다 내놓고 나갑니다. 시험 마무리합시다. 자, 14페이지에 문장이 5형식. 그러니까 이 책으로 치면 처음 나가는 거죠, 책을. 핸드아웃 두 개 해결한 겁니다. 해결은 내가 한 거고 공부는 네가 돼 있지 않으면 해결한 건 아닐 테고요. 이건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깝깝한 하지만 해야 되죠. 지금이 나하고 이걸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죠. 나하고 이제 이거 할 시간은 없어.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는 실전 문법체, 고등학생용 실전 문법체 들어갈 거야. 그거 언제 들어가는지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 예, 지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자, 자동사니까 목적을 필요하지 않다. 얘는 그러면은 자무가 될 테고요. 얘는 목적을 필요한 동사니까 타목이 되겠죠. 이 개념이 머릿속에 척 박혀야 돼요. 예. 그리고 목적을 필요하지 않는 거에는 1형식과 2형식이 있고요. 목적을 필요하는 거는 3, 4, 5형식이 있다는 정리하는 거구나. 그쵸.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가보자. 자, 1형식. I ran, 난 달렸다. 라는 말인데, 예, 뭐 너무 쉽죠. 예,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1V가 되고요. 밑에 이제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게 He lay on the sofa 이렇게 되는데 on the sofa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명구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경호야?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는 거라고요. 얘밖에 없으니까 얘도 1V라는 거죠. 얘는 누웠다라는 lie의 과거형인 lie, lay, lain이라고 하는 건 이 이과에서 핸드아웃 붙여줍니다.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다 했던 거예요. There이 무슨 부사라고 지호야? 태권도 부사야? 유도 부사야? 너 오늘 시험 안 봤냐? 주어가 뭐야? 지호야 여기 주어가 뭐야?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There is a book on the desk의 주어가 뭐야 승현아? On the desk 문법선 뭐야 지호야? On the desk 문법선 뭐냐고 서현아.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지호야? 몇 형식이야? 지금 1형식 하고 있죠 지금 설명을. 밑에 갑니다. She became a teach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became a teacher의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냐? 누가 선생님이야? 누가 선생님이냐 승현아? 그 여자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이퀄이 되는 EV이고 소리 EV이고 얘는 SC가 명사면
주어와 이퀄이다. 그 여자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그 여자다. 우리가 외운 문장은 뭐냐, 경호야? I am 조안이 되는 거죠. 3형식이 아니고 2형식인 거예요. 주격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그쵸? 예. I am happy냐, I am 조안이냐, 그 얘기죠. 내려가자. I saw the cartoon on the internet. 3형식이니까, 이게 써있으니까 물어보진 않겠는데, 3부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죠. 전면구라 날라가서. 얘는, 쓰세요. 너 마지막 기회라는 게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됩니다. 곧 알게 됩니다. 어른들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그 여자하고 선생님은 동일인이야. TV 봐. 그 여자하고 선생님은 동일한 사람이라고요. 나하고 카르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가 나왔는데 얘는 2형식, 얘는 3형식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1, 2, 3, 4, 5형식은 뭘 기준으로 나눈다고 해, 이나? 1, 2, 3, 4, 5형식 뭘 기준으로 나눠, 유나야? 동사, 그쵸? 동사 기준으로 나눠요. 얘가 동사가 다르니까 얘는 3형식 동사 되면 뭐뭐와 어울리다 그래서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거는 형자인다고 해서 합시다. 예. 자, I saw the cartoon이란 말은 얘처럼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얘도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얘는 2형식이고 얘는 3형식이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얘하고 얘는 이퀄인데 얘하고 얘는 이퀄이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3형식이고 3부의 타 목이 되는 거죠. 잘 봐, 얘들아. 보호의 개념을 제발 이해해. 그 여자가 선생님이고 내가 만화가 아니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필기해. 다 아는 건데요. 필기해. 꼭 저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꼭 나중에 불잉하고 바이하고 과거형 틀려가지고 씨, 틀리질 않아. 아유, 진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할 짓이야 그게. 내려가자. 4형식 가자. I bought my mother some flowers 해서 4부이라 IO에게 DO를. 이 4형식도 참 구별을 못하더라 애들이. 그쵸? 나는 엄마에게 꽃을 주었다는데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밑에는 5형식이네. They call her an angel. 그들은 불러요 그 여자를 뭐라고? 천사라고. 누가 천사라는 거야? 소율아? 그 여자가,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인데 그 여자가 천사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뭐 형식으로 쓰는 거냐? OV죠. 그래, 봐봐. 설명 좀 이따가 써라. 이게 봐봐. 주어, 동사, 명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4형식이라고 얘는 5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저 선생님은. 들어. 너 나중에 다른 애를 너보다 공부 못한다는 애들이 팀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팀 만들어진 거 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너랑 같이 갈 만한 애인데 그만둬가지고 너 가는 학교 팀 안 만들어진 일 안 만들어질 그런 일 안 벌어지려면 같이 가야지. 웬만하면 너무 안 하면 내가 알아서 내보내고. IO에게 DO를 줘. 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얘가 얘래니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니? 필기하세요. 아, 네모가로가 두 개 있는 건 똑같은데 얘는 5형식, 얘는 4형식이구나. 해석을 해보니까 얘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얘하고 얘는 동일한 사람이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장난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쓰는 문장이 We cook John cookies란 문장을 씁니다.
똑같은 문장을 쓸 거예요. 위, 쿠, 메타음식인지 생각해. 왜 쓰고 앉아있니 지금? 어? 쿠키스에 동그라미가 3개가 돼버렸네. 지호야 좀 바보 같지? 쿠키에 동그라미 3개 쓰니까. 뭐 아무 대답도 안 주지. 너 평상시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이씨. 그래서요, 우리는 만들었다 좌한 쿠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4형식이냐 5형식이냐 명사잖아요? 명사잖아요. 집중 안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4형식으로 보면요, 좌한에게 쿠키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우리는 밑에는 위쿡 좌한 쿠키스를 5형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든 거예요. 좌한을 뭐로 만든 거야? 쿠키들로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좌한을 죽여서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오븐에다 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공포영화에도 이런 식의 장면은 안 나왔고. 뭐 이렇게 험한 말을 애들 앞에서. 니네가 4형식 5형식 구별하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얘가 맞는 거죠. 공포영화도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좌한을 쿠키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좌한이가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야죠. 얘가 똑같은데 4형식이냐 5형식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사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한에게 쿠키를 해야 되고요. 이건 좌한에게 쿠키를이 되는 거고, 쿠키들을, 얘는 좌한을 쿠키들로 만든 거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그대로 쓰세요. 사진 정리할 거예요. 넘어갑시다. 옆에 페이지 가면요, 이게 이제 통째로 T입니다. 너네 시간 많이 가지면서 다 외우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 외우게 하고 지나갈 거라고요. 니네 나이에 이 정도 하는 학원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좀 쉬운 학원 가는 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갑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혜인아? 손가락 크게 대답해. 크게 대답해. 나중에 피자 먹을 때 못 먹지 말고. 얘는 전면구니까. 자, 이거까지 다 쓰면 너무 시간 걸리는데. 자, 빨리 해볼까요? 1V 쓰시고요. 빨리 따라.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게 1V.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날려가면 예, 얘밖에 없잖아요. Mr. Kim teaches English to us every Thursday and Friday 이렇게 되는데 이 every가 붙잖아요? TV 봐. every가 붙잖아요? 그럼 얘는 품사가 부사가 돼요. 374페이지 갑니다. 374페이지가 374페이지에 가면요, every나 아 이거 가면 안 돼. 요렇게 해서 그냥 요런 말들 요렇게 요로 동그라미 치고요. 요런 말들이 붙으면 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at, on, in을 쓰지 않아도 뭐가 된다는 거야? 부사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374페이지 가라고. I decided to go to the orphanage in front of my house every Saturday 라고 되어있는데 이 every Saturday에 every라는 효용사가 붙어서 Saturday라는 명사까지 이렇게 붙었는데 얘가 둘이 합쳐서 분사가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왜 부사가 됩니까? 여기 써있잖아. 얘들이 붙으면요 at, on, in을 쓰지 않아도 밑줄 치고 슬래시하고 요일이니까 on 쓰는 거 아니야? on every set
yesterday 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얘는 every가 붙었기 때문에 on이 필요가 없다고. 얘가 부사자, 진정한 의미의 부사잖아요. 근데 every가 붙으면 부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every가 붙거나 this가 붙거나 this나 last나 next가 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this month는 보통 in을 보통 쓰니까 this month는 명사잖아요. this는 형용사겠네요. 이 달. 근데 얘가 품사가 부사래요. 밑줄 치고 슬래시에서 뭐 쓰는 거야? 달은 앞에 on이 오잖아요, 보통. in이잖아, in. in이 오잖아. in this month.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제대로 된 부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왜요? this가 붙으면 부사가 돼버린 데잖아요. 시간한테는 부사 9를 만든 데잖아요. 부사래요, 이렇게 되면. last December. last는 형용사예요. December가 명사고요. 근데 얘가 부사래요. 그래서 in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in last December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얘가 부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사가 된다고. 요 부분이 T입니다. 빨간색이 T입니다. 어딜 T라 그랬대? 이거 슬래시하고 쓴 것까지 다 써야 됩니다. 얘들아,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안 봐, 얘들아. 그럼요. 여기 374페이지 할 때 T야. 다음 시간에 여기도 시험 보네. 아니, 여기 안 봐, 얘들아. 여기 우린 잠깐 구경하러 온 거야, 얘들아. 여기 시험 안 봐. 필기만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몇 페이지 했던 거냐? 15페이지잖아. 여기다가 써놔. P15. 써놔. P15라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페이지가 P374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P374라고 씁니다. 네가 선택하건 내가 내보내건 해가지고 네가 이 수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한, 봐봐, 이 두께의 어마어마한 두께의 과정이 끝나고 여기를 수업하는 날이 와요. 이걸 얼마 전에 중3 애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내가 똑같은 짓 했어. 이거는 네가 죽지 말고 살았으면 여기까지 온 날이 온다. 봐라. 아마 니네는 내년 여름방학쯤에 끝날 거야, 이 책이. 여기를 지나가고 끝나는 거 여름방학쯤이니까 이게 아마 내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전치사 부분이야. 16과니까. 16과 전치사니까. 그런 날이 오나 오나 봐.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야, 15페이지 가보자. 야. 15페이지 가잖아요? 여기 지저분해져 있을 거야. 현다우신 이런 것들이 막 지저분해져 있을 거야. 책을 오래 써가지고. 그런 날이 오나 오나 봐. 이거를 똑같은 짓을 지금 현재 3학년인 애들이 얘들도 이제 쓰면서 너가 시간이 흐르면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374 이렇게 써놨잖아요. 374 가보면요, 아우 책이 엄청 두꺼워져.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대체. 아우 뭐니 이거 대체.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수업했을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얘기했지 온다고 이런 날이. 여기 15페이지 써 있잖아요. 너희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너 내년 6월달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날이 오나오나 봐봐. 이 중에 대부분은 나랑 같이 그날 같이 수업하고 있을 텐데, 예, 내년 6월달쯤에 나하고 수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머리 좋으면 아마 기억하겠지. 올해 6월달을 누가 기다렸던 것 같,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옵니다. 네가 그때까지 뭐하고 사냐의 문제지. 네가 그때까지 재밌고 행복하고 거짓말이냐고 사니까 계속 그 상태인 거 아니야?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보세요. 저 전치사 부분 하는 때가 오나 안 오나. 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 인간은? 가자. Mr. Kim teaches English to us every Thursday and Friday. 그러면 이거 지금 못 벗어서 잘못 쳤어, 얘들아 내가. 뭘요?
이게 동가를 쳐야지. 어이씨, 어디서 진한 거. 동가를 쳐야 됐죠. Thursday and Friday는 명사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근데 얘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은성아? 부사래요, 부사. 아, 그럼 얘는 없는 거네요? 그럼 날릴 줄 알아야 돼. 부사를 알아내고 부사를 날릴 줄 알아야 네가 모의고사 수능까지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 기초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부사에 어떻게 주제가 오냐고요? 라는 말 아마 100번 한 것 같은데 이 팀에서. 얘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머지도 보니까 투어스가 은퍼슨이 뭐야? 은성아. 예, 네, 없는 거잖아, 얘. 꺽쇠 치는 걸 왜 300살째에서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데. 그럼 얘만 가져가면 되네? 왜 몇 턴씩이라는 거야, 은성아? 3V죠. 3V 타. 목이 되는 거죠. 너 이거 시험 볼 때 똑같이 써야 돼, 이거 문법선하고. 다 똑같이 써야 돼. 가자. At first I thought him hone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At first는 문법선이 뭐가 돼야 되냐, 소유라? 꺽쇠죠. I thought him hon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누가 정직한 거야, 소유라? 그 남자가 목적격이잖아요. 오네요. honest는 형용사잖아요. 이게 형용사지 명사지도 모르니 뭘 어떻게 내가 도와주니. 네가 단어를 그렇게 안 외웠는데 문법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얘하고 얘는 equal 땡이네요. 얘는 목적격 보호고요. 형용사네요. 그 남자가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나올 땐 얘는 정직하지 않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었다면 과거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제 곱하기 2, 즉 시제 곱하기 2가 나와서 나 옛날에 그 남자에 좋아했었어.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그 남자가 정직하다고 생각했었어. 지금은 아니구나, 정직한 사람이. 예, 나쁜 짓한 것보다 그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건 아마 니네 부모님한테 배웠을 테고요. 여러 이유들로 이 학원을 나간 애들 중에 그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많죠. It was getting colder and cold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이 책은 나하고 보는 게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이게 나하고 제대로 수업을 받았다면 몇 턴씩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승현아. 손가락. 이야, 정말 수제자답다야. 2부예요, TV봐. getting부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승현아? 동가로? 동가로죠. 형용사예요, 얘는. 얘가 it하고 getting하고가 equal이 안 되는 현분이라고요. 현분이니까 뜻이 뭐야? 뭐뭐 승현아 뭐뭐 하는 중이 되잖아요. 얘는 주격 보호예요.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요. 동가로로 형용사가 표시되지만 또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시험 봤잖아요. 필기에 그대로 써야죠. 다음 시간 시험이 저겁니다. 저 통째로 다 12문장, 10문장인가 다 통째로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아져요. 빨리 쉬운 학원을 선택하세요. 너한테 별로 도움 안 돼, 이런 수업이. 전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나 문법적 쉬운 거 봤다고? 다른 애들 되게 어려운 거 볼 때? 고3 되니까 내가 성적이 더 나와. 그들은 안 되는 거야. 찡찡찡 되다가 결국은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보다 성적이 훨씬 안 나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인가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아, 시험기간에 좀 했죠. 근데 모의고사 이런 거 공부 안 했어요. 네, 공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끝났어요. 영어 공부는. 처음에 빡세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가자. There is a, an old castle on the hi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민아, 몇 형식? 그렇죠. 불러. 뭐라고 써야 돼, 지호야? 무슨 부사? 유도부사예요. 주어는 뭐야? 주어 뭐야, 경호야? 그쵸, 얘가 주어겠죠. 몇 형식이야? 1V죠. 얘가 주어예요. 온도일 꺽쇠예요.
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지? 이해합니다만 참고 가세요.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자, 잘하는 애들은 잘 쫓아오는데 지겨워도 잘 쫓아오는데 안 나온 놈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The audience gave the main actor and actress.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main actor and actress에게 뭘 줬냐면 a big hand를 줬대요. 큰 손을 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a big hand는 큰 박수. 몇 음식이야? 유정아, 손가락. 아유, 이뻐, 이뻐, 이뻐. 아유, 뭐. 4V죠. The main actor and actress가 IO고요. A big hand가 DO가 되어죠. 청중이 이 사람들에게, 남녀 주연 배우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자, we made a reservation by phone 2 days ago. 요즘에 누가 전화로 예약하니?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자, 몇 음식이냐, 지수야? 예. 뭐, 예외가 없어요, 저 아가씨는. by phone 전면구니까 날라가고요. 2 days ago는 시간에 관련된 말들은 부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I hate John이 되는 거잖아요. 예, 3V 타 목이 됩니다. Reservation은 예약이죠. 필기하세요. 내려갑니다. 자, he remained calm and patient unlike oth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채원이가 좀 해줘야겠네. 몇 음식일까요, 채원이? 와, 이뻐, 이뻐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딸을 저렇게 키우나. 2부인데, 아가씨 근데 얘는 일반 농사인데 옆에 왜 형용사가 나오냐? 아, 이뻐, 이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얘가 이퀄 땡인 주격 보호고요. 형용사예요. 근데 일반 형용사 옆에 어떻게 형용사가 나옵니까? 이형 형제니까요. 너는 이형 형제를 나랑 했어.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얼마나 소위 편해 나도. Unlike others는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혜인아? 빡세죠? 아, 그럼 unlike 품사가 뭐라는 거야, 혜인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요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진 정리하자. 우리 했던 거야. 16가에서 했던 거야. Someone like you. 뭐라고, 그냥 뭐냐, 혜인아? Someone like you. likes you. 저런 애들은 다 정상이 아니야, 저. 유나, 뭐 이런 애들 다 정상이 아니야, 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오나, 이거죠. like you 못 봤으면 뭐야, 혜인아? like you. like 품사 뭐야? 아, like 형용사 아닙니다. 유나야, like 품사 뭐야? 전치사예요. 야, someone like 뜻이 뭐야, 유나야? 어, 너 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라 이렇게 돼서 접목관계가 되고 전치사고요. 얘가 동사예요. 얘는 타목관계가 되는 거죠. 너 같은 어떤 사람이 너 좋아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16과에서 했어. 우리 2학년 거에서 얘의 반대말은 뭐라고 유나야? unlike. 여기 있잖아, unlike. 여기 있는 이 unlike가 전치사잖아요. 우리가 16과에서 했어요, 2학년 책에. unlike 얘는
언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반대 라틴어에는 전치사로 뭐뭐와 달리. 밑에 like에 타동사 like가 되면 얘는 뭐뭇을 좋아하다잖아요. 얘는 반대말이 뭐라고 채워나? dislike. 얘도 반대라 되는 말이라서 dislike가 타동사로 뭐뭇을 싫어하다. 이게 나중에 저 뒤에 전치사 편에서 다른 것도 써줄 겁니다만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아니 저거 if you are like me you will like me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해서 그런가? 고3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불쌍한 애들 많아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었어? 불쌍한 애들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있다 보면은 시험 감독 하다 보면은 답 쓰는 거 보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아우 너무 안 됐다. 저걸 막 헤매고 앉아있고 막 못 쓰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감독하다가 시험 감독하다가 너는 그런 일 안 겪길 바래요. 네가 혹시라도 시험 볼 때 그러고 앉아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내 얼굴이 떠오를 수가 있어. 이거구나. 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끙끙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때 그 학원쌤이 얘기한 거구나. 너는 그런 일 안 당하길 바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너는 별로야. 니네 부모님이 고통스러워요. He wanted her to do it instead of himself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승현아? 해석이 어떻게 돼? 그는 그것을 그 대신에 그 여자가 하기를 원했다 이거잖아요. 그쵸? Instead of himself는 문법선이 뭐야 승현아? 얘가 왜 꺽쇠라는 거야? 이게 서현아 이게 왜 꺽쇠야? 서현아 Instead of가 전치사니까 그렇죠. 얘는 접목이 있는 거란 말이야.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전치사라는 건 우리가 2학년 건 16과에서 했어요. 네가 16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 나머지 가지고 해결하면 되네요. 자 명사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3, 4, 5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쵸? 얘는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 채원아 손가락 뭐라고? 오투에 오투. 야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그는 그 여자를 원했단 말이야. 이게 목적어예요. 누가 이거 하는 거야? To do it을 누가 하는 거야? 그 여자가 하는 거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5형식이 이런 관련 관계가 있잖아요. 1, 2, 3, 4, 5형식에 Johnny 보스고 그 행동이 노래 부르기고 Johnny 행복한 거고 Johnny 노래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일하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나오고 얘는 위에다가 조그맣게 아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의주라고 쓴 거고 얘는 의동이라고 쓰는 겁니다. 얘는 동이라고 쓰는 거고 얘는 주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짓 하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짓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꼭 주어 같고 얘가 꼭 동사 같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영작이 안 돼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하고 수업하다가 기가 막힌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황당했는데 그런 식의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하는 거죠. 필기에. 여기 주동 의미상의 주어라고 쓴 거고 의미상의 동사라고 쓴 거야. 이 관계가 네 영작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 아까 그 청고 1학년 학생 어머니가 얘기하신 내신 1등급이란 말이 그게 다 내신이 저거예요. 영어만 잘하진 않을 거야. 보통 영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더라고.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갔더니만 이게 몇 년 전에는
Nina sent all her classmates Christmas cards. 이렇게 그럼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시가 세월이 변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누가 요즘에 보내냐? 그러니까 그게 문장이 바뀌어 있네요. Nina sent all her classmates the same text message 이렇게 보냈네요. 자, 미나는 그 여자의 모든 그부 학급 친구들에게 똑같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다. 난 천재다 뭐 이런 거 보내는가 보죠. 자, 몇 통씩이라는 거야, 가인아? 그렇죠. 미안해,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아니, 저 아가씨 너무 조용히 있어가지고. 다 좋은데 너무 조용해. 좀 활발하고 쾌활하면 얼마나 이뻐. 그 여자의 친구들에게 똑같은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하시고, 그럼 고개가 확 숙여진 애들 있죠? 내 말 잘 듣는 애들 있죠? 지 마음대로 하고, 어떤 놈도. 여기 이 팀에 안 어울리는 거야. 내 말을 철두철미하게 잘 따르는 애들하고 수업하고 싶고, 그런 애들이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그대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주격보호를 필요로 한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봐보세요. 이게요, 주격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이 박스가 몇 형식이란 얘기인 거야, 이거, 승현아? 2V. 써. 넘어가자. 예쁘게 안 써, 두 손으로 확. 넘어가자. 주격보호를 필요로 한 불안전 단어 2. 예, 해가지고 써요. 2V잖아, 2V. 2형식 동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 윤아야? 3V라고 발음해 주세요. 완전 타동사니까 3V겠네요. 두 손으로 안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게 하네.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여기 두 개의 목적어니까 두 개의 목적을 하는 게 뭡니까? IO 따라와, 그냥, D-O, 그냥 필기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지윤아? 윤아, 뭐라고 써? 예, 4V라고 씁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2가 오른쪽 페이지 나오니까 다 5V인가 보죠, 뭐. 즉, 1V 빼고 다 있네요. 1V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온 거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책이 5V까지 하면 끝나느냐? 종합문제는 끝납니까? 아, 그건 아니죠.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이 1, 2, 3, 4, 5형식 시작하는 이 14페이지. 이게 1과의 중간이잖아. 문장이 5형식이 되는 페이지가.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레벨입니다. 자, 갑시다. 주격보호를 필요하는 불완전자명사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형자 핸드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책을 가보겠습니다. 핸드아웃이 지금 인쇄가 안 나와서 가봅시다. 자, 주격보호를 필요하는 불완전자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격보호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따라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나오는 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애들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비동사 옆에, 즉 비동 옆에 형용사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 얘기잖아 결국은.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뭐 이런 거 아니야. 밑에는 key remains stay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무슨 유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얘는 keep 류라고 부르는 애들이고 become, go, grow, 아, 오바하네, 이 책.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무슨 유야? 나 혼자 얘기하니? become 유란 말이에요, 얘는. 얘네 두 개가 become 유야. 얘들은 옆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죠. 다음 페이지,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지금? 룩시머피오류가 빠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 또 이것도 나눠놨나요? Look, see, appear. 얘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요렇게 해서 얘네가 무슨 류냐? Look, see, appear 류예요. 류가 뭐예요? 그런 종류라고요. Look, see, appear 류라고요. 필기하세요. 자, 30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까먹으면 안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 여기에 이제 룩시머 피어류 쓰고요. 류가 되고요. 얘들을 이 그 위대한 이름인 EV 형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동사 앞에 형용사는 당연한 거고, 얘는 일반 동사인데 옆에 형용사 오는 경우라는 거 아니야? 그건 첫 번째 인드아웃에서 했잖아요. 자, 이형 형자의 핸드아웃을 가보겠습니다. 자, 전에 했던 건데요. 아이, 그럼. 자, 이형 형자라고 하는 핸드아웃입니다. 형용사 보호를 요구하는 불완전자동사. 너무 길단 말이에요. 형용사 보호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EV란 얘기 아니야? 물론 OV도 있지만 불완전자동사. 아, 불자구나. 여기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형자라고 합니다. EV 형자입니다. 그래서 자, 요 박스는 우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옆에는 형용사가 와요. 따라와. 주격 보호로 형용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나마 빠른 상태다. 비동사 옆에 형용사가 오고 일반 동사 옆에 부사가 오는 거. He works quickly. 얘는 quickly라고 하는 부사가 일반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빨리 걷는다예요. 여기 왜 형용사가 와야 되고 여기 왜 부사가 와야 되는지를 세 번째 이 마더텅을 하면서 다시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이게 형용사고 이게 부사인지 구별 못하는 애도 있더라고 세상에. 예, 형용사가 오는 이유는 비동사 옆이다. 일반 부사는 일반 동사 옆에 부사가 오는 거구나. 그는 빠른 상태다. 그는 빨리 걷는다. 옆에 가자. 일반 동사인데 형자인 애들이에요. 그 옆에 형용사가 온다는 뻔한 얘기. 얘는 일반 동사인데 비동사가 아닌데 왜 옆에 형용사가 옵니까? 얘가 EV 형자라서 따라오라고. 옆에 형용사 와야 됩니다. 얘는 주격 보호로 형용사 온 겁니다. 얘가 예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형자가 형자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건 고1에서도 낮은 레벨이에요. 중학교 3학년 레벨쯤에 나오는 건데요. 솔직히 별거 아니고요. 너네 지금 고3 수업을 받고 있는 거야.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올 거라고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점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올 거라고. 지금 많이 해놔야 된다고. 작년 이맘때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니 내가. 내년 이맘때 얘기할게요. 작년에 3학년 책 처음 들어갈 때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내년 이맘때 얘기해 줄게요. 네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내년 이맘때 네가 알게 됩니다. 자, 킴유라고 하는 게 있네요. 주 become you라고 하는 게 있네요. 주 끝까지인가요? 예, 네, 끝까지입니다. look seem appear you라고 하는 게 있네요. 주 얘들은 다 T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은 킴 유, 비컴 유, 룩시머 피어로 다 써.
아까 짠 불러줄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keep유로 갑니다. keep이란, keep유라는 말은 keep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종류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얘들은 뜻이 유지하다. 이거 뭐로 할까요? 네모로 할까요? 별표로 하고 싶은데. 얘는 뜻이 유지하다예요. 얘들은 뜻이 뭐뭐이 되다예요. 얘들은 뜻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좀 이따 하고요. 여기다 쓰자. 지금 써야 돼. 까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쓰는데요. 얘는 뜻이 뭐뭇으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아니고 뭐뭇을 보다가 아니라고. 뭐뭇을 보다면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승현아? 해석이 뭐뭇을 보다라면 몇 형식이어야 맞아? 가인아? 손가락. 그쵸, 3형식이어야 맞죠? 뭐뭇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나는 좌안을, 나는 승현이를.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이 되는 거죠. 그치, 도강아? 그쵸. 그래서 뭐뭇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지 뭐뭇을 보다면 3형식이라 안 된다고요. 얘는 뭐뭇으로 보인다라는 2형식이에요. 얘는 3형식을 나타내는 거라. 우리는 지금 2형 형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뭐뭇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3V의 뜻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뭇으로 보인다는 2V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얘는 뭐뭇으로 보인다. 올라갑니다. 자, 가서요. keep you는 뜻이다 이거예요. 유지하다예요. 그래서 remain, stay, hold, continue, lie, stand, r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st는 X 표하세요. 고3 때 나와요.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고3 때 나와요. prove는요. 이건 놔두고요. ring 이게 고3 때 나와요. 뭐하러 빨간색 쳐놓은 거예요? 너 고3 때 이 책 보나, 고2 때 이 책 보나 안 보나 보자.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고2 애들이 고3 거 책이 끝나가가지고 할 게 없어서 지금 재작년 거 고3 거 하고 있는데, 예, 그때 돼서는, 예, 이 책 보고, 헤드 중에 미친 책 보고 있잖아? 뭐 수업하고 있다가 선생님 그건 맥과에 있어요. 그래서 마더통 구과에 있잖아. 가정법에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주제요명에서 했잖아.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마더통 3학년 책을 하고 있어요. 이 책 보는 거 계속. 이 책 잘 관리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가을까지 이 책 봐야 돼. 마더텅 하자. keep you가 뜻이 유지하다라는데 얘가 2형 형자일 때 그런 뜻이고요. 얘가 만약에 3V일 땐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뭇을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써. 이거 지금 2형식일 때 뜻, 뭐 2형 다른 형식일 때 뜻 다 쓸 거야 지금. 다른 형식일 때도 다 쓸 거야 지금. 뭐뭇을 계속하다고요. remain은 이게 1부일 땐 뜻이 남다에 남다. 얘가 2형식일 때 뜻이 뭐라는 거야 송민아? 유지하다예요. stay가 1부일 때 뜻이 뭐야 도강아? I will stay at home. 뭐야 이거? 어, 머무르다. 그럼 stay가 2형식이 된 뜻이 뭐라는 거야? 2형식이 된 뜻은 뭐니 소율아? 유지하다예요. hold가 3부일 때 뜻이 뭐라고? hold 3부일 때 뜻은 뭐냐 경호야? you need to hold this. 무슨 말이야? hold가 뜻이 뭐야 3형식일 때? hold this 목적어 있잖아요. 뭐뭐를. 서연아 나르다? 들다. 뭐뭇을 들다. You need to hold this. 너 이거 들고 있어. 단어가 안 되면 문법은 안 됩니다. 단어가 안 되면 문법도 안 되고 영답도 안 되고 모의고사 더더구나 안 됩니다. continue가 1형식일 때 뜻이 뭐라는 거야? 은성아. 계속하다예요. 2형식일 때 뜻이 뭐라는 거야? 은성아. 유지하다예요. Lice stand 너무 쉽죠? 1부일 때 뭐라고 은성아? 눕다. sit이 1부일 때 앉다. stand가 1부일 때 일어서다잖아요. 근데 얘가 2형식일 때 뜻이 뭐라고?
유지하다라니까, 얘 뜻이 유지하다라니까요. 가자. Keep cool. 뜻이 뭐야, 혜인아? 시원하게 있어라. 시원하게 유지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Remain unmarried. 진하게 써있잖아요. 이거 T란 얘기 아니야. Remain unmarried. 해석해봐, 승현아. 그렇죠. UN이 반대고, ED가, 얘가 품사가 뭐여야 돼? 형용사여야 해요. 왜요?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이기도 하고, remain이 EV 형자니까. 뜻이 뭐야? So, 결혼, 하지, 않은, 채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결혼 안한 채로 있다라고. 뭐뭐인 걸 유지한다고. 나 결혼 안할 건데, 서른 살까지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얘가 왜 형용사인가요?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 현재분사, 형용사잖아요. Stay warm 갑시다. Stay가 EV 형자니까 얘가 형용사 온 거 아니야? 여기도 동가로 치자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알바를 하는데 가스테이션이라고 우리로 치면 뭐 편의점쯤 돼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오잖아요.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의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일반 근처에 있는 가게예요. 가게가 편의점밖에 없어. 아니면 마트 가야 되는 거야. 시내로 가야 되거나. 마트가 차 끌고 가기 싫으니까 근처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편의점이 나오니까 이웃 주민들이에요, 말하자면. 막 얼굴이 이제 익으니까 서로 근무하고 있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stay cool 이러고 가요. 또는 keep cool 이러고 가요. 시원하게 있어. 날씨 더운데. 겨울에는 stay warm 이러고 가요. 나갈 때. 그러니까 따뜻하게 있어. 추운 날씨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형용사가 많습니다. hold good 갑니다. hold good은 굳이 형용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well이 나와요. 좀 이따 써. well이 부사로 쓰이면 좀 이따 정리할 거 밑에. 자리란 뜻이잖아요. hold good에 굳이 맞아요. 형용사가. 왜냐면 이게 hold가 EV 형자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뜻이 유효하다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요. 이 티켓은 쓰는 거 아니야? 그쵸? EX 해가지고 써네요. This ticket holds good for 2 days. 이러면 이 표는 이틀 동안 유효하다 이런 말이라고요. 뭐 극장 뭐 멀티플렉스에 있는 영화 티켓인데 사은품으로 받은 거야. 나도 어저께 무슨 뭐가 왔던데 뭐 이번 주에 소멸된다고 왔다 그러는데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유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쓰이는 게 얘가 hold good. 내려갑니다. lie ill. 아픈 채로 누워있다예요.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뜻도 되면서 아픈 상태로 누워있는 게 계속된다는 뜻이 돼요. sit calm. 그런 차분한 상태로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stand still. 얘가 still이 품사가 뭐여야 되는 거냐, 소유라? 이게 형용사여야죠. 지금 우리가 형자하고 있으니까. 얘가 EV 형자라. still은 형용사로 뜻이 정지한 또는 조용한 이런 뜻이 있어요. 부사로는 뭐야 이거 은성아? 스틸이 부사로 쓰이면 뭐야? I still loving you. 아직도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 정지한 채로 서있다. 정지한 채로 서있다. 저 스틸 형용사 뜻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도 스틸 워터란 도시 이름을 넣어놨고, 예, 스틸은 중요합니다. continue stubborn. 이건 뭐, 고집 피우는 이런 걸 계속하는 거고요. rest content는 고3 때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시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필기하세요. 예.
여기까지 해서 2부의 형자의 봐봐 다음 시간 시험은 이 핸드아웃의 시험은 2부의 형자의 킴류하고 비컴류하고 릭스머 필요했어 라고 하면 요 빨간색 되어 있는 것만 쓰면 돼요. 그리고 요 세 개 뜻 불러주면 쓰면 되고 여기 문장 외운 거 쓰셔야 돼요. 이거 설마 문장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했던 어딨냐 언니네치 이거냐? 예 여기 열 문장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또 여기 있는 사진 정리도 해야죠. 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핸드아웃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통째로 다 보겠습니다. 이제 1, 2가 끝났을까 오늘 봐가지고 대충 다 봤잖아 맞잖아. 통째로 다 보겠습니다. 다시 통째로 다시 다 보겠습니다. 요것만 봤잖아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해서 통째로 다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나죠. 그냥 써야 그렇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화요일 날 마더탱이 숙제가 없어요. 원아월이 5페이지 이상입니다. 날틀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마더탱 숙제가 없어요. 유튜브로 능률 새로운 거 봐야 되잖아. 25 했으니까 능률 안 하겠습니다. 능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세서 능률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센 거라길래 저걸 안 하나. 예, 되게 센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고 GPW 이하연 거에 10 하는 거니? 아니네 쏘리 듣기 해야죠 듣기. 그쵸? 격주로 하죠 이 팀. 맞아 워낙에 센 것들이 몰려와서 얘는 지금 격주로 하고 있죠. 듣기 하면 되고요. 자 시험은 테스트는 방금 말했지만 마삼일과의 HOP 세 개가 시험인데요. 아 그럼 맨 처음에 했던 명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이런 거 다 시험입니까? 거기 이제 품사 시험 보려고 그래요. 명사, 형용사, 뭐 adjective 이런 거 그거하고 1, 2, 3, 4, 5, 6, 핸드아웃 통째로 하고 예, 저 방금 했던 형자 핸드아웃 세 개가 시험범이고요. 나중에 시험범이 잘못 알았다고 헛소리하지 마. 정말 그래? 14, 15페이지 P 14, P 15페이지를 예, T가 있어요. 그 T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중단하는 겁니다. 잠시 이건 시험만 보다 집에 갈 수도 있어. 그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다른 학원 가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못 버틸 것 같다고.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러던데 빨리 탈출하세요. 예 거기까지 얘기할 테니까요 꼭 외워보세요. 그냥 예 특히 두 번째 핸드아웃은 그냥 시험 보기 할 테니까. 자 오늘 뭐 10초 찬스까지 돼가지고 뭐 대부분 다 맞았겠지 뭐. 아 책값 안 갖고선 써놔라 얘들아. 유나하고 승현이하고 혜인이 맞냐 책값? 어 써놔. 134네요 13,400원. 성민이 마이너스 이 정상이죠 이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예 굉장히 훌륭하죠. 녹화하지 말고.